북경지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6회 아람 문화 축제의 대회장을 맡았는데 2년입니다. 옆에 계신 조함 스님의 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냈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엄정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작품들이 참 많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를 하면서 입상자들에게 수상자 모두에게 작든 크든 그리고 메달을 만들고 상금까지 마련을 하시는 그런 아주 알뜰하고 정성스러운 대회인데 여기에서 대회장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GNN 가평 뉴스 방송. 네. 근데 여기 지금 청평암에 그 우리 스님께서 이번에 그 시상식의 상금만 한 2,750만 원인가 그 3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준비하고 어쩌고면 뭐 이거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 이 작은 암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 청평암 스님은 평소에도 그 부리울떡기 이렇게 많이 하는 그 아 그렇네 노인 축제도 있었고요. 근데 예. 사실은 이런 행사가 이거 다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 문화를 위해서 이거 추진하는 건데 지방 자치 단체나 가평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해서 어떤 이제 존경도 많이 하고 부러움도 많이 사고 이제 씨를 뿌려놨으니까 아, 글쎄, 뭐 이제 이거 대단한 일인 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6회째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암자가 이건 절 이게 암자예요. 큰 사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를 어떻게 주최하고 주관을 했는지 예. 이거를 취재해서 예, 예. 군인 모두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시간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소개했고 소개하고 예. 아니 가평 방송을 잊어버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평 뉴스 방송 김종관 이사 아, 김정은 이야기 안 하셔도 예. 국민들은 다 아니까. 아이 그럼 당연하지요. 예, 우리가 저 유튜브 예. 채널이라고 해서 가평 뉴스 방송을 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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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런 시대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조명을 해다 예, 제대로 예.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귀한 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여기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저기 그동안 해오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많이 보셨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도 뭐 엄청났죠. 그 저기 청평 거기 어디 네. 광장에서 네. 그 노인들 뭐 전부 네. 뭐 식사해서 막 어버이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뭐 그 뭡니까 그 광고탑 저기 사찰 봉축 광고탑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 비용 하고 여기 저기 청평암 스님께서 그렇다더라고요. 저거 해서 그 잔치를 벌이신 거잖아요. 허례허식 뭐 형식적인 이런 거 없이 한 분이라도 좀 더 이렇게 우리 가평에도 이제 일반 봉사단체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은데 이런 데 여기 하는 거 보면 많이 이제 본받을 점이 많더라고요. 종교를 떠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보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스님께서 50년생이신데요. 네. 조기축구의 청평 조기축구의 멤버예요. 아 그래? 네. 그 막 엄청나세요. 아 건강해. 이런 저 불자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스님 혼자서 네. 다 쌓은 거예요. 그 생활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네. 대단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우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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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보글은 고끓는 소리고 지글지글지글 지진이는 지글지글지글이고 지글지글지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이 안 나오네 침이 넘어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미려요 잠시만 하세요 예? 먹어가면서 하라고요? 네 거기 드세요 거기 뜨뜻한 거 예
고맙습니다. 여기다 드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 건 아까워서 적어 드시라고 그러네. 어쨌든 이 청 이번에 아주 청평함에 아주 저력을 아주 보여줘 아주 본때를 보여줘.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 전국에서 몰려올 겁니다. 전국에서. 창원, 부산, 뭐 전국에서 총 여기 와서 1박 2일 한다고 온 가족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출품원 어린이를 데리고 전국에서 1박 2일로 성지순례를 한답니다. 어린이 문화축제 성지순례를. 아니 저는 저 맛배기로 하나 이거 따뜻한 거.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누가 상 받았습니까? 누굽니까? 주인공 대상 대상. 이야. 저도 한 표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수에서 막 몇 분 중에 했다가 한 단계 내려갔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화백님한테 심사 받으러 가서 1등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2등이었어. 2등권에 있었거든. 그랬는데 더 큰 화백님한테 갔더니 무슨 소리냐, 바꿔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야. 그거 저기 우리가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거 엄마가 뒀다가 너 저기 대학교 갈 때 쓴다. 뭐 이런 제가 이런 뭐 공약 같은 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너 시집 갈 때 써라 이런 얘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 하세요. 엄마가 아이 이런 상 받아봤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상 받아봤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윤. 네. 축하합니다. 아유, 제가 보기 많으네. 그냥 한 방에 대상을 하나 보다니. 한번 사보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세요. 기념 촬영.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남시에서 왔습니다. 하남시에서 미규전에 출품했던 학생들. 예, 안녕하세요. 하남시. 상은 뭡니까? 우수상. 상금이 얼마입니까? 20만원. 20만원? 그거 엄마한테 뺏기면 큰일 납니다. 비밀번호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엄마가 네. 고등학교 내일 때 써라, 뭐 이런 거, 뭐 통장에, 엄마 통장에 잘 넣어놔라, 이런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아린이요. 이아린. 예, 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장녀상. 아, 저기 자매가. 네. 우와, 집안에 경사네. 마스크도 벗어봐야지. 고맙습니다. 이 작가는 얼굴을 오픈해야 돼. 네, 앞으로. 꿈이 뭡니까? 저 웹툰 작가요. 웹툰 작가. 와, 학생은? 아직 없어요. 어? 아직 없어요. 없는 게 좋습니다. 차차 만들어가는 게 더 큰 꿈을 꾸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저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네. 인천에서? 네. 이야, 인천에서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요? 아란 축제 상 받았나요? 네. 출품했나요? 네. 이름이 뭐죠? 이름?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아, 저요? 네. 김민준이요. 왜 눈을 굴리고 있습니까? 이름 물어보는데, 김민준 학생? 네. 야, 상은 뭐 받았어요? 상 장려상. 이야, 대단하다. 인천에서? 네. 고맙습니다. 그 미규전에 거기서도 출품했었나요? 출품은 처음 했어요. 아, 이번에 처음 했어요? 네. 이야, 축하합니다. 네, 더 맛있는 거 갖다 먹지. 떡볶이 같은 거 막. 고맙습니다. 와,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 남궁옥분입니다. 그분도 오신, 해마다 출품하세요. 가수. 그렇죠, 가수 남궁옥분. 아, 몰랐어요. 예.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하신. 네. 이분. 네. 그 아나운서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남기희 교수, 우리 교수님.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네. 이분. 신만기 선생님. 그분 작품. 아. 이분이 대상 주신 겁니다. 아, 사인하세요.
10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이따가, 예, 이따가 신만희 선생님한테 사인 네. 받으세요. 혹시 한만인 선생님이세요? 저는 한만인, 예, 예. 네.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소개로. 고맙습니다. 야, 우리 큰 스님 오십니다. 아까 인사드렸어요. 그랬어요? 네. 어, 근데 왜 저 이거 한 거는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스님, 우리 대상 주인공. 대상 주인공. 자, 같이. 우리 청평암에 250명 작가 전체가 스타지만, 250명 작가, 어린이 작가 전체가 다 대상감이었지만, 네, 그 중에 그 중에서 대표로 네. 우리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악수.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윤. 김윤. 예. 김윤. 대단합니다. 그렇지. 김윤 동생도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은 출품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년에 꼭 하십시오. 예. 그래서 최장기 출품자, 이것도 나중에 상을 줄 겁니다. 해마다 출품을 해야 돼. 해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스타분 안녕하세요. 뭐 저기 전국 다니시면서 좋은 일은 다 하고 다니시죠. 네. 네, 몸으로 그 다음에 가진 재능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주도에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네, 두 분이 같이. 네. 예. 제주도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제주도에서 약삼, 그 맑은 뭐죠? 네. 예. 물말. 예. 거기도 뭐 예. 절물 약삼. 예. 아, 절물 약삼. 예. 거기는 또 그 음악회. 아, 음악회. 산사 음악회. 네, 산사 음악회. 예. 산사 음악회도 예. 있어. 어, 그다음에 스님, 네. 진우 스님. 네. 그 우리 여기 말고 네. 스님 계신 곳이 어디죠? 청호사. 청호사에서도 네. 산사 음악회가 있었죠. 어, 봄에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작은 절인데 네. 전통이 있는 절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군포교로 아주 전통이 있는 절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산사 음악회도 나름대로 뿌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 그럼요. 그냥 뭐 일반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산인 자체가 인재죠. 아, 그 말씀 말고 음악적으로 뭐 네. 조예가 있는 가족이 있나요? 아니요. 다 우리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암자에서 암자 작은 사찰에서 그런 큰 축제를 하죠? 음악. 아, 조그만 축제인데요. 네. 뭐 조그만 네. 음악회. 작은 음악회. 아, 그러면 네. 청호사에 오는 신도분들 중에 네. 예능적으로 재주 있는 분이 주축이 계시죠? 돼가지고 계시죠? 어, 해마다 네. 하시네요. 네. 어, 그 귀한 인재를 두셨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다 복이죠, 복. 그분들이 복이죠. 네, 그렇죠. 그런 좋은 공간에서 네. 그 무대를 갖는다는 것들은 그분들이 복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늘 우리 청평암 큰 스님과 함께 하시는 패밀리.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고맙습니다. 그 진우 스님께서는 평소에는 거의 그 뭡니까 포크레인 운전하시고 뭐 땅 파고 그렇죠. 뭐 공사하시고 예, 허드렛 일을 많이 하죠. 네, 오늘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 오늘 자주 변장 힘 좀 썼습니까? 네. 보물찾기. 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보물찾기 상품 교환. 와, 우리가 네. 이제 어릴 때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소풍 가면 네네. 그렇죠? 네. 어저께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네. 오늘 잔치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아유, 맞아요.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흙먼지를 딱 깔끔하게 날려버린. 여기가 어디입니까? 청평암이잖아요. 큰 스님의 네. 법력입니다. 네, 부처님의 도량. 네. 아, 이렇게 보물찾기를 네네. 이 상품입니까? 네, 상품이요. 이걸 다 찾아내는 거네요? 네네. 이야,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큰 스님의 그 네네. 동심 네네. 자극하는 맞습니다. 네, 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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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습니까? 하남에서. 하남에서. 네. 어디 그 하남 어디서 왔죠? 망우초등학교. 망우초등학교 네. 이번에 상 받았나요? 네. 무슨 상 받았습니까? 장려상이요. 장려상. 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상금도 있는데? 네. 네, 상금도 있어요. 네. 그 상금 받으면 어디다 쓸 겁니까? 저거요?
예, 엄마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황서준. 얼굴 좀 보여줘야 돼. 아, 네. 예. 이름. 황서준. 황서준. 이야,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작품? 보여줄까요? 네. 여기에 있어요. 어디요? 우와, 청평함을 그렸나? 어딜 그렸나? 여름의 사찰. 사찰. 야, 제목도 좋다. 여름의 사찰. 네. 황서준. 네. 경기 하남에서 왔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청평함에 큰 행사가 있든가 이럴 때에는 뒤에 살짝 숨어 계시고 굳은 일에는 발을 확 벗어젖히시는 뭐 청평함에 오늘이 있기까지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신 남궁재 의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저 축견 세우면 어떤 거냐 말씀 오신 대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또 좋은 분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청평 오시고 또 그게 이제 가평을 위한 일이고 청평을 그럼요. 위한 일이고 그 일이 커지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이고 특히 이 지역은 교육, 문화, 예술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문화 행사를 이거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뭐 전국에서 왔어요. 이번에는 작품이 뭐 한 250점 이상 작품이 출품되어서 대통령이 스님하고 우리 박수로 나가는 고맙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길게 번창하시라고 길게 이미 번창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림이 어린이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하남에서. 와, 내가 어떻게 찍는 친구들마다 전부 하남 친구들이네. 아, 이야, 이번에 상 받았습니까? 네, 최우수상. 최우수상? 네. 큰일 났다. 최우수상. 네. 나 제일 궁금한 게 최우수상은 상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너 그거 엄마한테 뺏기면 큰일 난다 너. 네, 저 용돈의 가장 큰 주범은 엄마야.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어디다 쓸 겁니까? 물감 사는 데 써야지 뭐. 이야, 대단하다. 도록 어디 있습니까, 도록? 도록 아직 못 받았나요? 아, 그거 봐야 되는데.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요. 이름이 누구죠? 전준우. 전준우. 와, 의장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이번에 도록 만들면서 도록 만드셨어요? 네,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냐면 제가 인사동 다니면서 500분 뭐 대단한 작가분들을 찍었는데 이 도록 만들면서만큼 즐거운 적이 없어요. 작품이 어린이 작품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작가님은 일로 와보세요. 이 작가 인터뷰를 해야 돼. 이건 뭘 그린 건가요? 작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절하는 거. 어? 절하는 거? 여긴 뭐 폭포 같은데? 청평함을 그렸구나. 그야말로. 청평함 와봤어요? 아니, 청평함에 원래. 아니요. 너 잠깐 거짓말 거고. 처음이지? 썰어서. 원래 이번에 한강 작가도 보면, 그렇죠? 노벨상 한강 작가. 예, 점잖하잖아요. 예? 대상 친구는? 글쓰기. 우와, 김가연 학생. 예. 글쓰기 대상. 네. 그림 대상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 예. 김가연 학생. 예. 와, 미래의 한강이네. 미래의 한강.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대단해 보이네요. 아, 뭘 그렇게 얘기해. 아니, 저의 앞으로 선배님입니다. 그래요. 선배님.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좋은 글 많이 쓰고 방송 작가도 되고 막 그렇죠? 예, 야 축하합니다. 우와 축하합니다. 아니요 이게 원주요. 아 근데 깜빡이네. 어디서 왔나요?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이야 대단하네요. 이런 행사에 다녀봤나요? 아니요.
이런 뭐 글을 어디다가 출품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출품인데 대상이야? 아, 전국에 출품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네요. 예. 노벨상 부럽지 않습니다. 만세 한번 해볼까? 할머니가 만세야지. 우리 손녀 만세. 만세! 좋았어. 그러면 청평한 만세는 하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제6회 아랍문화축제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 및 끼자랑대회를 끼자랑대회 전시회 전시회 오늘 다 이렇게 관람하셨죠?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쿠, 귀한 걸음 오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분이 제일 늦게 오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올라오는 게 원래 학교 앞에 사시는 분이 지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귀한 걸음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네. 예. 그만 하시네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예, 그러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할 수 있죠. 아저씨 이것 좀 봐봐 아저씨. 예쁘지? 너도 하나 더 그려달라고 그래. 줄 서 있구나. 우와, 구절초 그리고 있네. 구절초. 너무 예쁘다 너무. 어서오세요. 축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청평함에 귀한 걸음 500세 인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보시고 옆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 자 인사서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뒤로도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겠습니다. 네, 무량사 해주 홍승 큰스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대방사 해주신 석정 큰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평면 사업연합회 회장님이신 웅고강 주진 황학대종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용사 주진 천수정견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호사 진우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호사 모주신 주지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석가사 주지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불사 주지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젊을희양님 약수왕 세농 주지스님을 대신해서 종무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검스님 오셨습니다. 법주스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스님들의 위엄에 다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오늘은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제6회 아랍문화축제를 잘 이끌어주신 대회장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저기 아나운서이시기도 하고 전임 2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계진 항적교사님 오셨습니다. 대회장님. 네. 그리고 오늘 이 육회 아라 문화책 축제가 잘 예법하게 또 잘 되도록 도와주신 오늘은 불참하셨는데 그 아트일이 뭐냐면 미술로 사람 치료를 하는 그런 거랍니다. 대표이고 서양화가이신 남기하백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저 청소년 미술교사 지도를 하고 그림을 함께 하는 그런 작가이신데 이번 이 대회에 많은 공덕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평군의회 전임 의장님이신 남궁재 의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청평면 조두영 면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평면 이교학 부면장님 네, 안 오셨고 그리고 또 그리고 복림원 오태호 회장님과 안순준 여사님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제가 복림원 오태호 회장님은 저희가 제6회 아라문화축제까지 올 수 있는 시발점에 씨앗을 큰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저희가 이 아라문화축제는 10년도 더 전에 꿈을 품고 있었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또 그 큰 경비를 부담할 능력도 안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 하면 청호사의 아주 유능한 신도이신 장한준 거사님께서 이 기획을 해주시고 또 우리 오태호 복림원 회장님께서 저희가 10원도 없는데 그 1회의 경비를 모두 부담해서 큰 보시를 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첫 해를 아주 여법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주가 사실 6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복림원에 저희가 이웃을 참 잘 둔 탓으로 이 아라한 문화축제라는 아주 좋은 행사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호코팅 김조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향보건축의 주동균 도편수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하는데 상대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면 어떻겠습니까? 네, 서운하죠? 네.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큰 박수 쳐주세요. 건강해도 참 좋답니다. 그리고 대한서예협회의 회장님이신 공봉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법당을 또 여법하게 아름답게 단청해준 한국전통미술원 한성민 단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6회 아라문화축제를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공격부가 또 한 분 계셔요. 인사동에서 무작위적으로 화가들을 400명을 유튜브 촬영을 하셨대요. 충무로에서 한미사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아주 큰 활약을 하셔서 작품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만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절대로 소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큰 박수 주세요. 그리고 혹시 화동가스 민석기 대표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GT에서 들어온 교육원에 황선도 대표님, 김상달 대표님 오셨습니다. 포기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6회까지 오면서 사실 개인이 출품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많이 협조가 되어야지 이런 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6회까지 큰 도움을 주신 루머스 미술학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큰 박수 주세요. 네. 이번에도 최다 작품을 제출해 주신 학원입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의 꽃가람 미술학원 원장님
큰 박수 주세요. 그리고 달그림 미술학원의 원장님, 그리고 아트다 창작공간 미술학원 원장님, 그리고 서울의 하얀 미술학원 원장님, 문경의 푸른하실 원장님, 충남 홍성군의 꿈꾸는 화가들 원장님, 그리고 창원의 또 미술학원 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의 아트빅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축제의 원장님, 그리고 전국 불교회관 어린이 청소년 법회 팀장님, 여긴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예, 다 환영합니다. 아유, 저 뒤에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내빈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오셨네. 6회 대회를 맡아주셔서 잘 이끌어주신 대회장님의 대회사와 격려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진 대회장님께 격려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 주세요. 좌우로 인사는 드렸지만 혹시 빠진 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제가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대회장이라는 이런 직책은 처음이고 교수님께서 저희 우거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고사했었는데 그냥 제가 큰 한 일도 없습니다만 이번 대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스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여 오늘 왔습니다. 제가 격려사는 이 오늘 문화축제 도록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암스님께서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주주스님도 정말 큰일 하셨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 사회를 그렇게 잘 보시네요. 제가 젊어서 평생 마이크 잡고 섰던 사람인데 아 사회를 참 잘 보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인연 얘기를 조금만 하고 제가 이 책자에 있는 격려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격려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방송국에 제가 출연했더니 그날 법정 스님 이야기를 좀 함께 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하시는 분,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부처님의 가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엄청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학자가 아니라서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피에 대한 의미는 알지만은 그 공개적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나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단지 하나를 꼽으라면 예로 들으라면 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연, 서로 모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인연을 맺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도반을 만났을 때 함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서울권에서 살고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같은 경기도지만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사는데
거기까지 사는 거기 사는 저를 찾아서 부암스님이 오셨을 때 이건 그냥 인연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인연이라면 그 인연 중에 그냥 원래 맺게 되어 있는 인연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인연을 맺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제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청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청평에 이 산골 어디인가 있는 청평암까지 우리가 인연을 맺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원근, 정말 원근에서 오셨네요. 아까 소개해드리는 내빈 소개에도 보니까 거의 뭐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하고 원근, 특히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사암에 주제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많은 서예가든 예술가들도 오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오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회장으로서 해야 될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기록적인 더위와 폭우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여름 나기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다 그 무더위 속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써서 제6회 아라한문화축제에 출품하신 음모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작품을 일일이 감상하시고 평가하시느라 애쓰신 심사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하여 이끌어오신 주지스님과 분야별 소임에 따라서 어려운 일에 관계하셨던 모든 분들께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이제 이번 제6회 아라한문화축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정성을 다한 심사를 통해서 수많은 출품작 가운데 좀 더 돋보여 상을 받게 되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를 거듭하며 올해는 더 많은 응모작과 더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미술작품이나 문예작품은 재주와 기술로 그리고 쓰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그리고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올해 출품작들이 그렇고 특히 수상작들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과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그림, 진실한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글, 참된 마음이 따르지 않는 신행, 모두 헛되며 가치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수상자뿐 아니라 출품자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신행생활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 작은 청평암에서 계속 주관해온 이 대회의 큰 의미이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진정한 신행을 통해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온 격려사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여러분이 잡수실 공양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법당 앞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이 있는데 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원, 2,000원, 제일 비싼 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고 저분들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이라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 작품 죄 사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대회장 이회장 국장. 큰 박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료인데 우리 여기 장애우들이 선보이는 작품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한 점씩 다 이렇게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상식이 이제 그림하고 글 짓기는 오늘 지금 시상식을 바로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시상식 날 좀 더 의미있고 흥미로운 시상식이 되기 위해서 초등에서부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저희가 끼자랑 대회를 함께 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끼자랑 대회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청평초등학교 김지효 왔습니까? 그리고 또 구자고 초등학교 3학년 김민석 네 왔네요. 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또 그 이 구자국은 충남 논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신청한 분은 대구 신암초등학교에서 공주조라는 이름으로 네 명의 어린이가 최희정, 최민지, 김시연, 김아진 왔습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구리에서 온 부양초등학교 4학년 김민호 왔습니까? 끼자랑대회에 나온 학생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다음은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다음은 청평암의 가장 행복한 교수님 우리 정신 연령은 아직 7살밖에 안 되시는 조실스님 계십니다. 조실스님의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손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난밤 비가 내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중에 비가 오면 어떠나. 비가 오면은 자 다같이 비가 오면 우산장사 덤보로 좋토. 날이 좋으면은 소금장사 덤보로 좋다. 나는 가는 데마다 차차 안락국이다.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우리 아란 축제도 주인공은 사실 어린이에요. 근데 어린이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양념으로 어른들도 들어가는데 주인공은 항상 미래를 빛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는 세상, 서로 나누는 세상, 상대를 존중하는 세상,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람 문화축제도 사실 이렇게 일손이 너무 많고 어제도 저희가 2시까지 이 상장을 챙기느라고 이번에 상장 대신에 저희가 메달로 준비했는데 저 메달 하나하나에 학생들 이름을 다 넣어서 이번에 인쇄를 했는데 그 한 달 기간을 두고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도 그 저기 만든 회사에서 시간을 못 맞춰내서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까지 저걸 작업을 했어요. 오늘 시상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조실스님의 그 동심의 세계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5회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학원에서 작품이 안 들어와서 너무 실망하고 허탈해가지고 사실은 5회 때 접었습니다. 5번 해봤으면 됐지. 그리고 비용이 작은 것도 아니고 첫 해는 우리 복림원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잘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후원자가 없어서 온전히 청평암 살림에서 하게 되니까
부담도 되는데, 아유, 다섯 번 해봤으면 됐다, 이제 내려놓읍시다 해서, 사실 작년에 종을 땅 쳤는데, 원래 7월이 되니까,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안 할, 할 때는 안 도와주고, 안 할 때는 또 하라고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래, 아유, 한 번만 더 해보자. 원래 처음부터 10년을 생각했었는데, 10년 하면 자리를 잡겠거니,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제가 사실, 돈에 좀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도와줘서 이번에는 배로 작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금을 심사위원님들이 뽑아준 대로 계산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3일을 제가 딱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3을 좀 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제가 그때 마침 유튜브를 옆에서 누가 보는 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자 나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빨리 크는 나무를 선별해서 심었대요. 그래서 그래 나라를 구한 사람 됐는데 저희가 요즘 뭐 잘 되면 아유 저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 됐는데 이거 돈 몇백만 원에 번뇌를 해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수상 받을 애를 장려상으로 내리면 그 학생들의 사기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뽑아준 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어차피 아라문화축제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저희가 이게 연원 행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스님하고 의논해서 큰스님 부처님만 믿고 갑시다 이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대회가 상금만 저희가 3천만 원에 가까운 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3일 딱 번대를 하고 내려놓고는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가 금생에 언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눔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조실스님은 너무 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도와준 분들을 지금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제 BBS 불교 방송에도 도와주시고 BTN도 도와주시고 청호사, 웅고강, 대성석가사, 대방사, 무량사, 상향고건축, ESI 주식회사, 정호코팅, 주식회사 경일건설, 주식회사 KW, 구한막국수, 한국전통미술원, 가람인테리어, GTS 드론 교육은 우리 출판사 삼홍전기 화독가스 대광양초 복림원 충무로 한미사 보성상사 유성환경건설 주식회사 농협 청평지점 청평암 청삼호 회원일동 충천닭갈비 오유나 그리고 청평새마을분여회 청평새마을분여회 두 분 들어가네 그리고 서울식당 송영자님 청평면 행복마을관리소 임철규님 청평1리 분여회장 양기래님, 청평면 이장협의회, 대성1리 주민일동,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박형구 거사님, 차현정 보살님, 청평새마을 분여회장 이양옥님, 한성규님, 남옥연님, 고중명님, 고중근님, 이규민님, 이현영님, 김하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혹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 때는 내년엔 하지 맙시다 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손은 적고 그래서 힘들 땐 그러는데 저는 제가 장담하기를 이 행사가 언어절 음악회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음악회 그런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살림은 아주 열악하지만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도 다 외면해요. 이게 이 절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신도님들한테도 별로 가슴이 와닿지 않나 봐요.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무료 버스를 운행했는데 45인승에 7명이 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버스 운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버스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오시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에는 무량사 회주 홍성 큰스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 기분 여러분과 함께 제6회 아람 예술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최우수상 그리기 부분 일반부 이경인 위의 사람은 청평암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라문화축제 그리기 글짓기 전국공모전 및 끼자랑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크게 칭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아라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계진 대도 큰 박수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것도 예예예 예.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와 김대희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이하 동문이고 김대희님 예 일반부 우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은 20만 원입니다. 김대희 예예 김대희 그리고 전주환님 전주환님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하미소님 한도현님 이름 맞죠? 네 한도현님 그리고 김강훈님 예 앞으로 오세요. 한도현님 오시고 김강훈님 것도 찾아주세요. 그리고 김동수님 예 김동수님 오셨습니다. 문정혜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김광훈님 여기는 김광훈님 김광훈님 이하동문입니다. 김광훈님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동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동수님 장려상입니다. 김동수님 축하합니다. 문정혜님 감사합니다. 문정혜님 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빈님 안 오셨고 이경희님 아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경희님이요? 네 이경희님 장려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은 상금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재경님 네 이재경님 오셨습니다. 이재경님 그리고 들어가시지 말고 단체 그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재경님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재한님 오셨습니다. 장혜란님 오셨나요? 장혜란님 축하합니다. 한기란님 네 한기란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기란님 장려상입니다. 고나영님도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한기란님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장려상입니다. 그리고 고나영님 입선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고나영님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나은아님 오셨나요? 나은아님 유재하님 이세요? 유재하님 입선입니다. 축하합니다. 입선은 상품권 3만원입니다. 이재윤님 오셨나요? 네, 이재윤님, 네. 정원수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예. 정원수님 나오셨답니다. 아드님이 뭐 오셨나요? 축하합니다. 정원수님. 정원수님 입선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박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한혜란님 오셨습니다. 한혜란님. 한혜란님. 어, 글짓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짓기. 글짓기 부분 일반부 시금수님 혹시 오셨나요? 아유,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시금수님. 50만원 상금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김영희님 오셨나요? 김영희님. 조주영님. 조주영님 준비해주세요. 조주영님. 우수상입니다. 조주영님. 조주영.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경령님 오셨습니다. 그래, 안 오시고. 김종환님. 네, 김종환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장려상입니다. 문경혜님. 우성우님. 우성우님. 우성우님 오셨습니다. 원용연님. 윤대중님. 임성현님. 네, 임성현님 오셨습니다. 장려상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김용민님. 아, 김용민님 오셨습니다. 김용민님. 김용민님 입선입니다. 축하합니다. 문경혜님 뒤에 오셨네요. 저쪽으로. 축하합니다. 문경혜님. 그리고 김주현님. 김지현님. 박진현님. 배정수님. 축하합니다. 엄신자님, 엄신자님, 네, 앞선 오세요. 우영수님 오셨나요? 축하합니다. 아유, 굴짓게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경희님. 축하합니다. 장용등님. 자, 1. 조실선님도 같이 찍으시죠? 네. 중동부 이건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중동부 벌짓기 재원 차동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건유는 최우수상 그리기 부분 중동부 이건유 이하 동문입니다. 이건유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최우수상 이건윤. 이건윤 중등부. 여기는 이름.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제 받았으면. 네. 아니 아니. 잠깐만. 거서 아니 아니. 김학영 줬어 이건윤. 김학영. 네. 김학영. 김범. 김학영. 김학영. 안 왔나? 김범. 이하린. 어 이하린 왔어요. 이하린 이름. 이하린 장려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우수상. 아 우수상. 네 우수상. 죄송합니다. 우수상. 이하린 우수상 맞습니다. 네. 상금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준범. 네 구준범 왔답니다. 구준범 장려상 상금은 10만원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은민. 박은민 왔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없고 그러면은 글짓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북이 차연우 왔습니까? 최아론 그리고 고등학교 아니 아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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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김윤 김윤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그리고 주여경 이준혁 이진영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글짓기 송태산 이재원 차동재 잠깐만 여기가 대상입니다. 그리기 대상 김윤 그리기 부분 고등부 대상 김윤 축하합니다.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와
주여경 왔습니다. 아, 우리 여기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이크 열때 한번, 예. 와. 박수 주세요. 신청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세대 가수 먼저 나오겠습니다. 네. 대상이시오. 와, 감사합니다. 자, 주여경 학생 왔습니까? 주여경 고등부 우수상 주여경. 그리고 이준영 학생 왔습니까? 그럼 이진영 학생 왔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글짓기 부분 고등부 송태산 학생 왔습니까? 네? 네, 나오세요. 송태산 장려상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 장려상. 네. 장려상. 잠깐만. 송태산. 네네, 송태산. 대신 왔어요. 잠깐만 계세요. 송태산. 잠깐만. 네. 요 앞으로 나오세요. 송태산 이재원. 제가. 자. 송태산 이재원 주셔. 네. 글짓기 부분 고등부 장려상 송태산 앞으로 아니 네. 앞으로 나와서 네. 대단히 걸으셔야죠. 아, 제가 대신. 네네네. 대신 받으시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대신 오셨답니다. 그리고 네. 이재원 학생 왔습니까? 이재원 대신입니다. 아, 네네. 이재원. 아, 선생님이 오셨구나. 네. 네, 장려상 네, 이재원 이하 동문입니다. 그럼 차동제도. 차동재 아닙니다. 차동재 학생. 네네. 차동재. 이재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다음은 유치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도 꽤 많습니다. 유치부 학생들 다 나오세요. 오늘 수상자들. 유치부 학생들 다 나오세요. 고가은, 남유진, 서준, 이로아, 유민, 최지연. 황세희, 김시훈, 김유아, 박다솜, 박하윤, 서다은, 송지훈, 신우철, 장근태, 조형준, 지수빈, 홍가원, 홍다온. 유치부 19명이고 그리기가 네, 글짓기는 유치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19명 온 학생들은 다 앞으로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자, 첫 번째 어린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 뭐야? 이름. 이름이 뭡니까? 이름 뭐예요? 이유민. 5번입니다, 5번. 네. 이유민 5번 우수상. 네. 5번 이유민. 거리기 부분. 유치부 이유민 우수상 축하합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은 이름은 황세희요. 황세희 7번입니다. 7번 장려상. 가만히 있으세요. 황세희 장려상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 주세요. 이로아. 이로아 4번입니다. 4번. 4번. 축하합니다. 로아 우수상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그 다음은 어린이 이름. 가은이. 고가은 1번이요. 1번. 고가은 우수상. 축하합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비켜주세요, 김치. 이게 더 장난입니다. 서준 나오세요. 자, 또 누가 있나요? 서준. 서준? 서준 3번. 지안? 최지안? 네. 6번입니다. 네. 우수상. 최지안 우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큰 박수 좀 주세요. 네. 자,
이제 다 끝났나요? 네, 유치부 시상식이 다 끝났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안 왔어요? 먼저 기자랑 대놓고. 축하합니다. 네, 아버지가 대신오셨습니다. 자, 유치부 대신 오신 분 없죠? 네, 그러면 초등부 시상은 우선 대회장님께서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초등부 시상 그리기 부분 먼저 나오세요. 초등부가 너무 많아서, 예, 그리기 부분 수상자들 다 나오세요.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남우주, 우주영, 이유라. 자, 남우주. 남우주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보라색 추리닝인 분이. 남우주, 그리기 부분. 초등부 최우수상. 남우주 이하동문입니다. 상금은 5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영. 네, 우주영 왔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으세요. 우주영 최우수상 상금은 역시나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라. 이유라 안 왔나요? 정준우. 이유라. 이유라 넣으세요. 이유라. 그 다음에 정준우. 예. 여기도 이유라 최우수상입니다. 상금은 50만원입니다. 예, 큰 박수 주세요. 정준우 최우수상입니다. 상금은 역시나 50만원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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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린이. 그 다음에 강희성 어린이, 김서영 어린이, 김지율 어린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김서영. 김서영. 김지율. 네, 네, 잠시만요. 예, 예. 김서영 우수상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지율 왔답니다. 8번 김지율 우수상입니다. 재미도 이건 뭐야? 김지율. 김지율 재미율. 김하영 했죠? 김혜담. 김혜담 왔습니다. 민수빈. 어휴, 여기 봐. 여기. 민수빈. 김혜담. 김혜담 우수상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민수빈. 민수빈. 이준. 이교빈. 이교빈 왔습니다. 이수지. 네? 이준. 이준 왔습니다. 이준. 이교빈. 이교빈. 네, 이교빈. 이준도 왔습니다. 이교빈 우수상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준. 이준 왔습니다. 우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멋쟁이다 너. 그리고 이수지. 이수지 왔습니다. 이인호. 네, 이인호도 왔습니다. 장수연. 장수연. 장수연 왔습니까? 장한유. 네, 장한유 왔습니다. 이인호 우수상입니다. 장수연 우수상입니다. 오야. 축하합니다. 장수연 왔습니다. 장한유. 장한유. 네, 한유 우수상입니다. 장한유 우수상 축하합니다. 그다음 최나윤. 최나윤. 네, 최나윤 안 왔나요? 아, 네, 왔습니다. 아이쿠, 예쁘게 팬팅했네. 최나윤 우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은서, 강나연, 고사모엘. 앞으로 나오세요. 하은서 왔습니까? 강나연 왔습니까? 고사모엘. 그 다음에 고서윤, 구가은. 구준영. 구준영 왔습니다. 어딨어요 구준영. 구준영 빨리 앞으로 넣으세요.
김가온, 김기유, 김나은, 김도아, 김민서, 또 김민서, 김민성, 김민아, 김민준, 김민채, 구서현, 김소현, 김소현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민서랍니다. 김민서? 김민서? 어디 구자곡 초등학교? 아니 화도 초등학교? 어 김민서 여기 김민서? 화도 초등학교는 30번이고 김민서? 아, 김민서 찾았어요. 두 사람 똑같아요. 구자곡 초등학교는 29번 김민서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민서 두 명이에요. 똑같은데 축하합니다. 김민서가 둘, 여기도 김민서. 네, 두 명 똑같은 이름입니다. 상도 똑같고. 자, 김민성, 김민아. 온 학생들 앞으로 넣으세요. 김민준, 김민채, 김서현. 누구야? 김도아? 28번입니다, 28번. 김도아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자, 시상식에 오셔서 뒤에서 뒷담하시는 분들 퇴장해주세요. 뒷담하시는 분들 퇴장해주시고 여기 축하해주러 오셨죠? 네, 큰 박수 주세요. 자, 김민채, 김서연, 김서연 누구의 재능?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민채, 김서현, 김소연, 김시은, 김아진, 김민성, 김민성 31번 장려상입니다. 김민성 장려상 축하합니다. 오야. 자, 김소연 또 온 학생 이름.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름. 민아, 민아. 김민아, 32번.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김민채, 김서연, 김소연, 김민채, 김시은, 김아진. 이름 뭐? 김민채 있어? 김아진. 이름 뭐? 김서연? 김시은? 어, 김시은? 예, 37번. 제가 빠진 것 같아요. 무슨 상인데 얘가 빠진 것 같아요. 이름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예. 너 이름 뭐지? 김하연? 아니, 초등학교 아직 많았어. 누구야, 쟤는? 김시은. 어? 김시은. 김시은?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김아진인가요? 장려상입니다. 김아진 38번이요. 38번. 축하합니다. 큰 박수 좀 주세요. 아까부터 서 있어요. 보라색 아까부터 서 있어요. 누구 주상이에요? 누구 주상이에요? 김하진. 이름 뭐야? 박다온. 이름 뭐? 박지은. 박하람. 방현일. 박현준. 누구예요? 39번 김예솔. 김예솔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김씨 다 넘어가고 박씨로 나옵니다. 아니 김재준 박씨 가지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박다운 네? 김하영 아니, 김하영 김재준 김하진 다 있는 40번 예예 빠졌어. 김하영 40번대 김하영 김하 19번 김하영 우수상 김하영 김 앞에 앞에 김하진 있는데 김하영은 김하영 하영 김하영은 안 보이는데 19번인가 보세요. 아니 상이 무슨 상인지? 입선 혹시 아닌가?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이요? 그럼 네. 지나갔는데? 잠깐만요. 글짓기 아닌가? 김하영? 그림, 그림. 아, 9번요, 9번. 김하영이 9번 우수상. 9번 김하영 우수상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나갔는데 안 나와서 그렇지. 김하영 어디 우수상 갔었어? 축하합니다. 어이구, 자, 이제 장려상. 누구 있어요? 김재준. 아, 40번 장려상 김재준 장려상입니다. 40번. 축하합니다. 아, 네. 자, 저 올라가 서 있어. 자, 다음엔 박다온. 이름 뭐야? 김 씨는 없죠? 이제 다 받으셨죠? 김하진 장려... 있습니다. 네? 김하진. 김하진. 김하진 안 왔나봐요. 자 박다
박하온, 박지은, 박하람, 박현일, 박현준. 없습니까? 너 이거 일로 와봐. 박하람 44번. 저쪽에 저쪽에. 박하람 44번. 박하람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뭐야. 실시간에. 자 그리고 또 누가 박씨 있나요? 박현일. 박현준. 아 46번입니다. 박현주 장려상입니다. 박현주 와 대신 오셨구나. 네 어머니가 대신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가빈, 백가윤 앞으로 넣으세요. 보현희, 손채영, 송성민, 송성아, 신다온, 신서연 오신 분들 앞으로 넣으세요. 43번 박지은 불러주세요. 박지은, 박지은 왔어요. 박지은. 네 박지은. 박지은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박현일. 박현일. 아, 박현일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백가빈. 백가윤, 백가빈. 백가빈. 백가빈 장 백가빈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백가빈. 백가빈 장려상 축하합니다. 그럼 백가윤 왔나요? 네, 백가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좋겠다. 그 다음에 부연이 왔나요? 부연이 손채영. 손채영. 네, 앞으로 넣으세요. 손채영 장려상입니다. 일로 오셔요. 할머니가 대신 오셨습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대상 받을 때까지 한다고 하더니 상도 받으러 안 오고. 아니 지금 차가 밀려서 못 오고. 송성민. 송승민. 맞나요? 송성민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송승아. 승아 왔나요? 네, 승아 앞으로 넣으세요. 신다온. 예, 신다온이도 왔답니다. 53번입니다. 신서연 신다운 신다운 축하합니다. 신다운 장례상입니다. 얼굴도 보여주세요. 신서연이도 왔나요? 신서연 축하합니다. 신서연 신서연 왔나요? 이제 이름 그다음에 양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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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연 양수연 유아인 양서연? 뭐예요? 양수연입니다. 양수연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유아인. 유아인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정원. 유정원.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유효빈, 윤찬희, 윤찬희, 윤채현, 윤채현. 너 이름 뭐야? 이나희. 뭐예요? 윤채현. 윤채현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다정. 이나희. 이나희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다정, 이우주, 이정민, 이준희, 이하진, 이우주요. 임유준, 이우주요. 이우주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가 대신 오셨습니다. 이정민, 이정민. 이준희, 이정민 왔습니까? 이름 뭐야? 이하진. 이하진 장려상입니다. 67번이요, 67번. 축하합니다. 임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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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임태아. 장나나. 장다경, 장윤효, 전민경, 정세인,
정세인 왔나 보네요. 정유희, 정유로, 정세인, 정세희, 정세인, 정세인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유희, 정유로, 정재민, 주서아, 주서아 왔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진하윤, 어이구. 진하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에 보세요. 진하윤 최민지. 최민지? 최민지. 최희정. 너가 춤추던 아이지?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최도윤. 최도윤 맞나요? 아? 최도윤 최도윤 맞나요? 안 왔대요. 그럼 최서희. 최서희 이름 뭐야? 최서희 왔습니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지우가 몇 번이나 보세요. 하십니까? 최유리. 최지우요. 최지우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좋겠다. 최진혁, 한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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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희, 한태희, 최서희, 황서준, 황윤아. 아,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스님. 자, 여기까지가 장려상입니다. 최서희입니다. 최서희. 서희? 잠깐만, 김기윤 뭐야? 최서희. 김기유? 김기유, 김나현 앞으로 나오세요. 김기유 장려상입니다. 김기유, 김기유 거 찾으세요. 26번이요. 26번. 김나헌 27번입니다. 장려상. 김나헌. 나현이에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혹시 메달에 이름이 틀리거나 하시면 정보실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김기유. 김기유 아까 했고. 김기유. 맨 최진혁이요. 최진혁. 김기유. 다시 잠깐만. 빨리 나오지 그랬어. 김나현. 최진혁. 현. 김나현. 김나현부터 불러주세요. 김나현. 김나현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진혁 불러주세요. 최진혁 장려상. 최진혁 왔나요? 네. 네.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시죠. 네. 제가 장도현. 자, 그러면은 황서준. 여기 일단은 잠깐만요. 글짓기 부분에 초등부가 몇 명이 지금 황서준 불러. 네? 황서준이요. 황서준? 네. 황서준 장려상입니다. 아까 또 듣고 뭐라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 그리고 장려상 글짓기 부분 김아진, 김혜인, 김지효, 송예은, 유준, 김나선입니다. 전민경. 김아진, 김혜인, 김지효, 송예은, 유준. 앞으로 보세요. 이름은 아진인가? 아진이 초등부 글짓기 6번입니다. 6번. 얘는 김아진이가 또 상이 있네. 6번. 글짓기 6번. 아까 이름 모르시던데. 조금 이따가 그럼 해드릴게요. 먼저 해드릴게요. 얘는 상이 뭐 또 하나 있다는 거. 저 뭐야 이름이 뭐.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빠진 분들 저한테로 오세요. 저한테로. 김아진. 김아진이요? 6번 김아진 장려상입니다. 글짓기 부분 6번입니다. 글짓기 얘는 이관왕이네. 6번이요. 김아진 축하합니다. 글짓기 부분 장려상입니다. 아진이. 김혜인. 김혜인 안 왔나요? 김지현 안 하고 손혜은 유준. 너 아까 춤도 췄지? 유준. 유준. 상관왕이다. 없어요. 유준 왔나요?
자, 그리고 빠진 분들 이리 오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늦게 오신 분들. 응? 전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시오. 뭐예요? 그리기? 전민경? 강여상? 전민경? 전민 74번이요? 예, 전민경. 앞으로 저 앞으로 가세요. 저쪽 앞으로. 네, 대회장님 앞으로 가세요. 전민경 장여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또 있나요? 빠지신 분. 누가 빠진 분 또 있나요? 황금. 영광입니다. 언제 대회장님한테 좀 환갑을 드렸어요? 뭐 안 불렀어요? 자, 또 혹시 빠진 분 있나요? 입선이 아니 이쪽으로 말씀. 아니. 자, 장여상 우선 사진 기념 촬영하고. 대회장님 힘드시니까 들어가시고 다른 분이 나와서 보시다니까. 자, 줄 좀 서세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나오세요. 이 어린이들하고 사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나, 자, 자. 자, 다음에 이어서. 하나, 둘, 셋. 만세하고. 김영민, 남태현, 노현진, 박서영, 박서준, 서노영, 송혜준, 어채아, 유다인, 윤도영, 윤서희, 윤찬우, 이성주, 이혜준, 이현솔, 이정우, 이주현, 이진아, 이호윤, 입선, 임영, 김영진, 이하동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큰 박수 주세요. 큰 박수 주세요. 네. 다음은 다 축하합니다. 자, 또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축하합니다. 이름 뭐예요? 최솔희. 네? 최솔희. 최솔희. 129. 최솔희. 129번. 축하합니다. 입선의 최솔희.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이렇게 쳐다봐야죠. 자, 또 메달 또 받았나? 장한유. 장? 장한유. 강지우. 18. 장한유. 한유구나. 한유. 한유 입선 축하합니다. 네, 18번 돌직이 18번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요? 없어요. 여기 뭐 이름 뭐야? 김시은. 김시은. 12번. 김시은. 시은. 김시은. 걸칠게요. 아, 예, 예. 12번 입선입니다. 축하합니다. 또 있나요? 누구? 이름 뭐야? 최희정. 글짓기. 최희정. 끝에 번호 20번. 최희정 입선입니다.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기자랑대. 노래가 하겠습니다. 도령내 모든 분들. 하나, 둘, 셋, 넷. 몸은 매번 이 자리에서 내려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요. 거룩한
수고하셨습니다. 공약 맛있게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오늘 행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일부터 서울 인사동 신상갤러리 4층에서 6일간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23일 오후 2시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23일 오후 2시 신상 갤러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힌트가 돌밑이라고 그랬는데, 어렵게 숨겨놓지 않았는데, 쉽게 숨겨놓았다고 그래요. 쉽게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우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감 한마디. 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했습니다. 다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대 주인공, 우리 주지스님. 대단합니다. 네, 박수, 박수! 주지스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세요. 자기 작품 보겠네. 네. 야, 이번에 대상 받으셨죠? 네. 우선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제가 심사할 때도 심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대상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처음에는 우수상인가 조금 한 단계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네. 이 심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원로 작가 선생님한테 가서. 네. 2차 심사를 또 받는 거였었거든요. 거기서 대상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평가를 두 번이나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저도 불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네. 이거 지금 그림이 표현하는 게 뭐죠? 그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네. 젠탱글이라는 방식인데 젠탱글? 네. 그 여러 가지 무늬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빼곡하게 그리는 걸. 예. 젠탱글이라고 하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 불교 그림은 살짝 좀 순수한, 그래가지고 좀 연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무늬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네. 작가님이 학생 작가님. 네. 작가님이 그 무늬를 우리 전통 불교 예술에서 표현되는 그런 문양을 선택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동자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어야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해서. 사실 그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 가족분들이 불교 오셔서. 아, 많이 봤었어요. 예. 절에도 많이 저기 오고. 네. 그리고 공부도 하고. 네. 스님 말씀도 많이 듣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동자 스님께서는 마당을 쓸고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뭡니까 여기는? 쭉 한번 설명 좀 해볼까요? 뭐 이렇게 약간 쉬고 있는. 네. 턱 깨고 쉬고도. 네. 있고. 네. 약간 꽃을 옮기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있고 그런 거. 네. 네. 그럼 달리기를 하시나요? 달리기보다는. 네. 약간 좀 산책? 아, 산책. 네. 여기는요? 여기는 방금 막 깬 느낌이고. 방금 막 깬? 네. 여기는 약간 계곡에 들어가. 예. 여기는 아주 굉장히 활짝 웃으시고. 네. 여기는 차담옷이나 여기 스님들이. 네. 쭉 앉아서 있고. 네.
어린 동자성은 또 개구지게 밖으로 나가고. 이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만화나 캐릭터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개인적으로 막 캐릭터도 개발도 하고. 어쨌든 대단한 작품을 봤어요. 제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번 축제를 위한 가장 그 대상 받을 만한 작품이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대단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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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에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드려서 네. 이렇게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문화 축제를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도 좀 작품을 좀 출품을 해주셔라. 네. 그리고 선생님께는 제가 또 독특한 특별한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라한 축제를 하는데 네.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은 작은 암자에서 뭐 막 상금이 이건 뭐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고 네. 뭐 경비가 막 네.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기성 우리 원로 작가님들께서 뭐 작품을 집에 싸놓고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좋은 일에 쓰셔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잠깐만요. 손녀 안녕. 네, 이름이 우리, 뭐죠? 김하영. 김하영. 웃어야지. 왜 안 웃어?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이죠? 그림. 그림 우수상. 한번 볼까요? 어딨나? 지금 이 240점 중에 우수상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심사를 세 번이나 거치는 거야. 공정한 심사로. 우와. 평소에도 사실은 연꽃을 잘 그리나요? 잘 안 그리죠, 연꽃은. 그런데 청평암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청평암에 어울릴 만한 작품이 뭘까 생각하다가 연꽃을 그렸네요. 저 연꽃 작품 제목이 뭐예요? 연못이 있는 연못 풍경? 연못 친구들. 연못 친구들. 우와. 그러면 연못의 친구가 누가 누가 있나요? 나비도 있고 연꽃도 있고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는 안 그렸습니까? 장미도 있고. 장미도 있고. 아 장미도 예. 있어요? 예. 연꽃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예, 코스모스도 있고. 아 연못에 있는. 예. 저는 연못에는 연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연꽃 친구. 어린이 작가의 눈에는. 네. 우리가 연못에 연꽃만 있다는 상상을 뛰어넘어서. 네. 연못에는 다양한 꽃 친구들이 있네요. 네. 네. 꽃 친구들이. 하영의 집이 어디지? 안양천. 안양천에 연못이 크게 말해봐. 안양천에 연못이 있어요. 아, 거기 자주 가네요. 예, 이제 손자 데리고 안양천을 이제 운동삼아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연못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친구들이. 이 작가는 네. 어릴 적에 그 가졌던 감성이 커서 큰 재산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늘 사실은 가평에 온 것만이도 청평에 온 것만이도 커다란 추억인데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 어린이의 경쟁 상대들이야. 이거 예. 240명에 240명. 그 중에서 우수상 받았어요. 이거는 뭐 경의할 만한 아주 경사스러운 박수. 일이지. 할머니가 박수. 쑥스러워서. 아 선생님께서도 동참을 예.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손녀딸이 네. 좀 그림에는 좀 반해서 잘한다고 아, 제주가. 1등에 1등 자리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런 기회에 손녀가 화가인 할머니가 네. 네. 나도 손녀를 위해서 네.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사 중에 그 공지가 빠지기는 했는데 워낙 뭐 행사가 뭐 복잡하다 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동에 또 우리가 저기 제2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때 해서 선생님의 작품도 혹시 이제 그 선생님을 작품을 좋아하는 분이 네. 사주시면 네. 아라한 축제를 위해서 전에 기부하시겠다 이런 말씀 오셨어요, 그죠? 네. 네. 물건값은 빼놓고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액이라고 네. 해서 또 말을 없어 말 하시는 거지. 네. 전액을 기부하시겠다. 이왕 주는 거 다 줘버리지 뭘 물건값을 빼. 네, 잠깐 놔두세요. 잠깐 네, 설명 뭐. 네. 약간 이 정도. 지금 근데 얼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예.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제가 가을로 골라봤고요. 예. 그러신 남궁옥분 가수인데 화가죠. 예, 인물을 주로 그리시고 예, 이렇게 소녀 같고 좋네. 예. 여기 이제 신만기 선생님 작품. 이렇게 스님들도 이제 작품을 내주시고. 야, 선생님, 선생님. 네.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저쪽 위에 있는 거는요. 네, 오른쪽에. 예. 예, 안흥이에요, 안흥. 안흥. 예, 이 안흥이고 요 가운데 있는 건 그냥 그 가을 풀. 네, 예, 어디 가서 봐도. 예. 네, 네. 그리고 이쪽은 그 송계계고. 송계 충주 송계계고. 예, 그 선생님께서는 네. 남이자 선생님께서는 네. 일생을 자연과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생 뭐라고 사생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현장에 사생. 가서 네. 직접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네. 한 4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회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셨죠? 네. 예. 그 작품은 다 어디 있습니까? 화실에 예. 예, 화실에도 있고 또 많은 분들 가정에 소장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시구나. 자연에다가 이렇게 전시할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아, 답답한 갤러리보다 예. 그럼요. 기회가 예. 있으면요. 오, 그렇네요. 네. 그래요. 가져가시고. 청평함의 팽주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일 팽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풍경 소리도 좋고요.